자, 그래서 지현이 개수 묻고 답하는 거 배웠죠? 네. 복화 2의 14입니다. 개수 묻고 답하기 하려면 숫자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How many people are there? How many people are there? 오케이. 그래서 뭐이 녀석은 이거 가르쳐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ow many people의 뜻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 how의 뜻은 두 가지 가르쳐줬죠? 뭐하고 뭐. 대열에 누가 했든 뭐 하나도 뭐 대답하는 게 없습니까? 아우에 누가 했든 누구란 뜻이 있다. 아우가 후의 뜻도 있구나. 아우의 두 가지 또 여기 선배님이 알려주신단다. 저요? 두 가지 뜻이요. 어떤이랑 어떻게? 아우의 두 가지 뜻 어떤 어떻게? 아우의 뜻이 1번 뜻으로 쓰이면 상태나 이런 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대답이 무슨 시다? 읽어보세요. How are you? Tired. I'm tired.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are you? How are you? 했더니 I'm tired. I'm tired. 뭐라는 거야 지금 둘이서 A하고 B하고 대화하는데 A가 How are you? 했더니 I'm tired. 무슨 뜻이에요? 너 어떻니? 그랬더니 나는 피곤해. Tired 뜻은 피곤해. 무슨 시? 어떤 시? 그래서 여기에 how의 뜻은 1번이야, 2번이야. 1번. 너는 어떤 상태이니? 했더니 대답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요. 자, how many people 할때 how는 그럼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어떤 많은 사람들이야? 어찌나 많은 사람들이야? 이 뜻이라고, 이 뜻. 어떻게나 많은 사람들이 있냐? 어찌나 많은 사람들이 있냐. 그래서 여기 how는 어떤 시야, 어찌 시야, how many people are there 할때 how는 어떤 시야, 어찌 시야. 어찌시 how의 두 가지 뜻이 뭐라고요? 어떤 어떻게 이거도 같은 뜻이에요. 나 가르쳐줬어 분명히. 다음번에 모르면 이제부터 딱밤이야. many의 뜻은 people의 뜻은 오케이. 영어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은 영어로 뭐예요? person. person 사람. person 사람들. people 책. book 책들. book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person은 특이하게 persons라고 해서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고요. 단어의 형태가 바뀐다. 이런 거 만난 적 있어? child, children, foot, feet 이런 거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ow many people이 어찌나 많은 사람들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동사? 비동사 비동사의 뜻몇 가지? 뭐하고 뭐? 이가 있다 둘 중에 지금 뭐? 있다 있다인데 there are가 아니고 are there니까 묻는 뜻인
대열의 두 가지 뜻. 사업의 두 가지 뜻. 어떤 어떻게. 대열의 두 가지 뜻. 거기에. 거기에 라는 뜻도 있고. 아무 뜻 없네. 아무 뜻 없고 대신에 함께 사용하는 비동사가 무슨 뜻이 되도록 만든다. 비동사의 뜻 두 가지 이다 있다 중에서 대어랑 함께 사용된 비동사는 있다란 뜻이다. 네. 그래서 뭐뭐 여러 개가 있다였으면 뭐였는데? 대어 아. 인데 물어야 되니까 순서를 바꿔서 뭐라고 하고 있어? Are there? Are there? 있니? 있다. There are. 있다. There are. 있니? Are there?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냐라는 영어 표현. How many people are there? How many people are there? People 무슨 신데? 이름 신데 하나야 여럿이야? 만약에 책이 몇 권이나 있는지 궁금하면 How many books are there? How many book이야? How many books야? How many books? 책 몇 권 있니? How many books are there? Okay, 남자 아이들 몇 명이나 있니? How many boys are there? 여자 아이들 몇 명이나 있니? How many girls are there?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니? How many people are there? 여기 있는 걸 바꿔 놓으면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한 표현이다. 네. 오케이. 이렇게 말고 아홉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해주세요. There are people nine. 아홉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nine people. There are nine people. 이래다 듣고 싶어. Okay.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게 얘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개수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개수는 How many에 대한 대답인데 이 대답이 듣고 싶을 때는 얘만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얘를 데리고 간다. Okay. 그 다음에 대어라는 묻지 않는 표현이니까 묻는 느낌이 들도록 어떻게 바꿔준다? 그래서 사람들 몇 명이니? How many people are there? How many people are there? 했더니 대답이 There are 9 people. 오케이. 숫자를 나타내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 many? How many의 뜻이 뭐길래?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9. 얼마나 많은? 2. 얼마나 많은? 12. How many people are there? How many people are there? How many people are there? 얘는 이거 가르쳐줬어. 네. 뭐하고 뭐? 어떤 어떻게. 그 다음? 거기 아무 뜻 없나? 아무 뜻 없다고만 하면 안 돼. 아무 뜻 없을 때 특징이 있어. 뭐랑 사용된다고요? 비동사. 그래서 무슨 짓을 한다고 얘가 하는 짓이? 있다는 뜻이. 비동사의 뜻이 두 가지 뜻 이다 있다 중에서 있다 라는 뜻이 되도록 만들어준다. 이거 보세요. I go there. I go there.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나는 거기에 가다. 누가다? I go. 어디로? There. 여기에 대어는 첫 번째 뜻. 거기 뭐? 거기. 거기로. 거기에. 난 거기에 간다. 난 거기로 간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 어디가 영어로 뭐야? Where? 오, 똑같은 알파벳이 들어있네. There, where. ERE가 들어있네. 똑같이. 네. 그랬더니 네 사람이 있습니다.
There are four people. There are four people. Four. Okay. How many lions are there? How many lions are there? How many lions are there? 그래서 두 마리가 있습니다. There are two lions. There are two lions. Okay, 그래서 얘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 How man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 How many lions are there? How many lions are there? There are two lions. Okay. How many monkeys are there? How many monkeys are there? How many monkeys are there? 일곱 마리 있네요. Seven monkeys. Okay. 만약에 다섯 마리 있으면 열한 마리 있으면 열두 마리 있으면 세 마리 있으면 스무 마리 있으면 오 서른한 마리 있으면 베스킨 라빈스 31 monkeys네요. 그러니까 오케이 맛을 영어로 뭐라 하냐? flavor입니다. flavor. 오케이 그래서 몇 가지 맛이 있습니까? 몇 가지 맛이 있습니까? How many flavors are there? 오케이, 베스킨 라빈스에는 몇 가지 맛이 있습니까? Flavors. How many flavors are there in Baskin Robbins? How many flavors are there in Baskin Robbins?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There are 31 flavors in Baskin Robbins.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잘 했고요. 수기 시험도 다 잘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오케이.